답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들어왔어. 뇌물 공여,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강요죄,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불법 사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답을 선택했기에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야. 이제 우리의 MC를 놓아주자. 나에게 자녀들은 최고의 동료였어. 철옹성을 지키던 한제국의 답은 끝났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야. 지금까지의 답이 책임감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의 답은 공감의 시대로 접어드는 거지.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규칙을 만드는 거야. 법으로 세상을 만나는 건 멋진 일이었지. 하지만 그 조직에서 내 꿈을 펼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어. 저희 MC그룹으로 오시죠. MC에 오셔서 여성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배짱 크게 일 한번 해보세요. 내 밀어드리리다. MC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선 분명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도 지나친 건 없다는 거야. 탑에선 가능한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MC를 지키는 건 수많은 직원들을 지키는 거고 결국엔 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내 손에서. 한상모가 사라졌다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영장 가지고 갔는데 사라졌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하지만 문제는 와인잔, 책, 범행 도구, 물증이 사라졌다는 거야. 뭐? 자백 영상만 가지고는 한상모 실형은 불가능해. 뭘 상상했길래 표정이 그렇지? 산다는 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야. 그게 틀렸든 혹은 옳았든. 그리고 선택한 것엔 책임을 져야 해. 혐의가 아주 다양하시네. 왕 회장님 살인교사. 입증하기 힘들어. 공무집행방해, 무고죄, 사기 공동정범. 과연 실형 받아낼 수 있겠어? 2004년 가사도우미 살인사건은 범인 무한수 씨가 자백을 했지만 안타깝게 고인이 되면서 공소권은 사라졌습니다. 15년간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 이 사건의 진짜 장본인은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은폐한 피고 한제국입니다. 검사는 추측만으로 피고를 범인으로 몰고 있습니다. 2004년 가사도우미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형사죠. 당시 증거 누락에 부실 수사를 한 게 드러났는데 왜 그랬습니까? 당시 반장님께 한제국 성무가 거액을 주는 걸 봤습니다. 증인도 돈을 받았습니까? 2004년 가사도우미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거물들입니다. 피고는 이 증거물들을 15년 동안 은닉했습니다. 모왕표 회장이 사망하기 전 피고는 증인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한상무는 당시 왕 회장님 상태가 어떤지 저에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왕 회장에게 위험한 음식을 피고에게 알려줬나요? 절대 줘선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험한 음식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먹게 했으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다음 증인. 증인은 무왕표 회장에게 위험한 비터 아몬드가 들어간 음식을 만들라고 요리사에게 지시했죠?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 누가 지시했습니까? 본 검사는 피고 한재국에게 가사 도우미 살인 사건 증거 인멸죄 5년, 공권력을 매수한 공무집행 방해죄 3년, 무왕표 회장 살인 교사죄 5년, 사기 공동 정범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최후 진술은 하지 않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한재국의 무왕표 회장 살인교사 혐의는 교사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사기 공동정범, 증거인멸죄 네 개의 혐의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바 공무집행방해죄 1,000만 원, 무고죄 1,500만 원, 사기죄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증거인멸죄는 피고인의 은닉 행위로 무고한 시민이 15년간 억울하게 투옥된 바 본법정은 피고인 한재국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15년 전 살인사건은 물증도 없잖아. 모하수 도련님 자백만으로는 기소도 힘들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이 되니까 하는 얘기야. 나 감옥에 넣고 싶잖아. MC의 스크래치를 낼 순 없어. MC와는 상관없는 나 한재국의 개인 범행으로 해줘. 증거물도 사라졌는데 내가 왜 당신들의 배팅을 하나? 증거물 가져오면 나 한재국의 단독 범행이야. 오케이? 어때요? 지난날의 MC 히스토리를 들은 기분이. 그럼 앞으로 탑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제 탑은 책임감보다는 공감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칙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죠. 먼저 도착한 여러분들이. 뭐야, 왜 이렇게 심각해? 새로운 탑은 불법과는 거리가 멀어질 테니 긴장할 거 없어요.